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활동을 잘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오히려 당장 귀국해라며 군대로 들어오라는 아미들의 요청이 실시간 뜨고 있습니다. 우리 타니들이 지금 너무 치명적이게 멋있는 게 아미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유입니다. 특히 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와의 귓속말 퍼포먼스로 인해 아미들의 불안감과 질투심에 불을 땡겼고, 이런 사진에다가 레이디 가가와 다정한 투샷도 찍어지고, 우리 곰돌이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다정하고 정겨운데 가가 누나가 눈빛이 너무 꿀 떨어지는 눈빛이라 아미들이 불안해진 거죠. 비 당장 귀국시켜. 우리 곰돌이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죠. 남준이도 귀국하라고 합니다. 지민이는 사진 찍으며 혀 내밀어서 귀국시켜야 하고, 다들 너무 까리해서 귀국하라고 하네요. 전국이 줄타고 내려올 때부터 아미들은 이미 가슴에 불났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카드 던지고 받는 남자들 당장 귀국해. 석진이는 얼굴부터가 일단 위험한 데다 손가락까지 다쳐 보호본능 마구 일으키게 만드니 당장 귀국하고, 너무 지나치게 멋있는 방탄소년단을 미국에 보낸 국내 아미들의 불안한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곰돌이는 혼자 가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면 납치당한다잉.